가디언의 광기죠. 이 녀석은 뇌속 피감에 추피 사포의 공격 속성을 토속성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카렐리구스. 카렐리구스는 토속에 약합니다. 그리고 창달입니다. 요것도 괜찮은 건데,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요것도 좀 지금 그닥이에요. 지금으로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8각 합계, 각성 합계가 04퍼예요. 그리고 30각이 암피감이고 2, 4, 6세트가 성속피감이에요. 성속성형 몬스터. 지금으로서는 아카테스 딱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써먹을 만한 곳이 지금 채팅창에서 잠깐 나왔는데 엘가시아. 엘가시아는 라제니스 종족의 대륙이고 라제니스 대륙은 컨셉상 성속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써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군단장 쪽에서는 성속성에 대한 컨셉이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마 군단장에서는 효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으로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효용이 떨어진다. 그리고 트리시온 요거 속피입니다. 딱 봐도 누구한테 좋을 것 같나요? 서머너입니다. 서머너한테 좋고요. 이게 속피가 14%가 올라가요. 그리고 받는 속피감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30각까지 해야 돼요. 12각 해가지고 속피 4% 땡길 거면은 다른 카드를 쓰면 됩니다. 밑에 라제니스 세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 쓰시면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올리기가 가성비가 지금 안 좋아요. 이것도 다 지금 구하려면 메인 퀘스트 1회밖에 없고, 그리고 카드팩입니다. 얻는 획득처가 너무나 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0카기 때문에 올리는데도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차후에 마법사가 나온다면 그때도 쓸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카드입니다. 로엔델 캐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후에 나오는 순수 마법형 캐릭을 키우실 예정이라면 트리시온 카드셋 염두해 두실만 해요. 지금으로서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비추는 사막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서포팅용이에요. 이것도 추피 2퍼, 그리고 화속 피해량 1% 증가, 그리고 받는 토속 피감이 25%예요. 토속 피감이 25%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폿용입니다. 그리고 해적시대 같은 경우에는 럭키몬스터 주피 100%예요. 그리고 공속 증가,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럭키몬스터용. 이건 차후에 특정 컨셉을 가진 던전에서 혹은 이벤트 보스를 잡는데 그런 데 쓰는 거라 지금은 올릴 가치가 1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 가디언의 포효입니다. 지금 1월 9일자로 카렐리고스는 미구현이기 때문에 6장이 있죠. 이 친구들도 일단 획득처는 레이드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속성을 수속성으로 변환시켜줍니다. 12각 기준은 치적이 4%예요. 그리고 받는 화속 피해예요. 그러니까 얘는 화속성 레이드한테 좋은 카드예요. 근데 지금 당장 떠오르는 화속성 레이드는 유혹, 그리고 뭐 헬가이아 정도밖에 없죠. 가장 높아봤자 뭐. 근데 앞으로 이제 차후에 나올 레이드가 뭐 화속을 가진 레이드가 나온다면 충분히 쓸만하겠죠. 그리고 치적 사포 뭐 저거는 나쁘진 않은데 사실 저걸 위해서 얘를 올리기에는 아깝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효용이 떨어진다. 그땐 그랬지 카드. 얘는 그냥 속피감입니다. 얘는 지금으로선 구덱입니다. 올리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이것들은 카드팩이나 이벤트로 얻는 거고요. 이거 백기 야행 시드 몬스터 주피입니다. 바피 주피. 근데 주피도 그렇게 높은 퍼센테이지가 아니에요. 풀각 기준 4% 증가됩니다. 굳이 하면은 뭐 어디 큐브나 뭐 이런 컨텐츠인데 건들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사랑꾼 지금으로선 거의 1티어라고 봐도 돼요. 왜냐, 카드 등급 자체가 낮아요. 물론 카드 획득이 힘듭니다. 지금 뭐 시청자분들 말 들어보면 12각이나 20각을 찍으신 분이 저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카드 획득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좋냐, 이속이 12%가 올라갑니다. 돌격대장이라는 각인을 채용하는 클래스한테 매우 좋은 각인이에요. 심지어 이동시 이동기를 사용시 재사용 대기시간이 초기화돼요. 10% 확률로. 서포터나 돌격대장을 사용하는 클래스가 2, 4세트 조합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훌륭한 세트다. 그리고 사령수 그레테가, 요것도 그냥 뭐 되면 돼 쓰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이거 보스 피감 10%에 20각 기준으로 주피 4%인데 보스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스는 그냥 보스입니다. 어비스 레이드 보스, 어비스 던전 보스 이런 보스랑은 좀 별도예요. 그냥 보스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은 쓰잘데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디언은 가디언 데미지입니다. 쓰잘데기가 없어요 지금. 인간으로 죽는 것. 급 및 일반 몬스터에게 바피 감소에 피격 이상 및 상태 이상 대상에게 주피 12%까지 증가돼요. 20이면은. 요거는 어디서 써볼만 하냐. 이 4세트 효과는 좀 구린데 피격 이상 및 상태 이상 주피증이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점령전에서 고려를 해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 PK 쪽은 버텨주는 쪽의 카드를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도저도 좀 아닌, 지금으로서는 이도저도 아닌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읍시다. 이거는 치피 5%에 치피 2%, 그래서 총 치피 7%에 받는 속피감 10%입니다. 근데 카드 세트가 4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도 충분히
괜찮은 카드예요. 요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만약에 20각이라면은 바로 꽂아도 될 정도의 효율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걸 20각 찍어보겠다고 막 노력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뭐 1티어니 했던 세상을 구하는 빛, 남겨진 바람의 절벽, 뭐 요런 카드 아니면 사실 좀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오레아의 우물입니다. 어비스 레이드 몬스터한테 바피가 10%야 그리고 대상의 생명력이 30 이하일 때 주피가 총 27.5%가 올라가고 4세트 효과입니다. 요거 상당히 좋아요. 요거 약간 저기 약자무시 같은 건데 이거 4셋 챙기면은 나쁘진 않아요. 나머지 2셋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밑에 나올 라제니스 세트 껴주면은 이거 참 채용할 만하거든요. 근데 요것도 올리기가 힘들다. 사실 12각 각성만 해도 채용할 만한데 올리기가 힘들어서 못한다. 그리고 남부에 떠오르는 태양, 요거 아까 불굴 효과죠. 생명력이 50% 이하일 때 바피가 16%가 감소하고 이동속도, 요거 PK 용으로 충분히 쓸만하고요. 올릴 수 카드가 있다면은, 왜냐면은 희귀의 고급의 일반 카드이기 때문에 올리기도 쉬워요. 카드가 있다면은 20각 띄워놓고 뭐 쓸 때 쓰시면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효율은 있지만은 굳이 올려야 될까? 라는 그런 카드 세트 정도 되고요. 미녀 삼총사 요거는 지금 그냥 얻는 거죠. 요거는 개똥입니다. 초보분들이 끼셔야 되죠. 왜냐하면 초보분들이 카드가 없는 상태인데 최대 생명력으로 5%나 올려주니까 이건 초보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카드가 없다면. 그리고 살아서 다시 보길 바란다. 요것도 생명력이 50% 미만일 때 바피감이에요. 그리고 생명력이 20 이하일 때 피격 시 5초간 체력이 빠르게 회복된다. 내부쿠는 10초짜리고요. 이것도 활용을 한다면 PK 쪽입니다.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안 건드셔도 됩니다. 삼두정치예요. 이거는 가디언 토벌이에요. 가디언 주피가 총 6%가 늘어나고 바피가 7.5% 감소입니다. 요거 쓸만합니다. 근데 카드 구하기 힘들어요. 바스티안 샤샤카인 이것도 풀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아예 불가능한 카드가 아니고 풀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사용을 해야 되나? 뭐 그 정도 때문에 얘도 지금으로선 효율이 좀 떨어지지만 못쓸 카드는 아니다. 새 우마르가 오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삼두정치 3셋이잖아요 이렇게 3셋 해가지고 가디언 토벌해서 쓸만해요. 풀각이라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어택 성공시 적에게 주피 12% 약간 그냥 기습 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12%예요 풀각 기준. 그리고 가디언 토벌시 바피 7.5%예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디언 바피감도 있기 때문에 3셋 해서 이렇게 세트로 끼고 가디언 토벌할 때 쓰면은 활용도가 높다. 자 다음 침묵하는 거인의 숲.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세트 효과가 지금 회복 아이템이 15% 증가가 되는 약물 중독 효과와 그리고 물마방이 10% 20%씩 올라가는 중갑 착용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자체는 엄청나요. 엄청나기 때문에 생존용 혹은 신규 레이드 트라이용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높다. 이제 요걸랑 조합을 할 만한 3셋 효과를 보자면은 뭐 아까 뭐 이동 속도 붙은 건 아니면 피통 붙은 거 뭐 그냥 뭐 얘는 뭐 그냥 뭘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명의 무기입니다. 얘는 2세트고요. 일반 및 하급 몬스터에게 바피 감소 그리고 주피 3% 증가 그리고 주변 피해를 주는 효과 생성이고 내부쿨 40초입니다. 10각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카더이나 큐브 용이 되겠죠. 쓰야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혼돈의 가디언. 어비스 몬스터한테 받는 피해 5% 감소. 어비스 레이드라고 하면 미스틱, 카시테르, 아르고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주피가 풀각 기준으로 4% 증가합니다. 좋아요. 근데 수치가 너무 낮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할만해요. 근데 영웅 카드이기 때문에 둘 다 5각을 띄우기에는 경카가 많이 들어간다. 경카를 쓰기에는 좀 아쉬운 카드다. 그리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라제니스의 운명입니다. 이 카드는 일단은 속피증이 있어요. 그리고 공격 적중 시 일정 확률로 8초간 모든 속성 피해가 24%가 증가되는 겁니다. 재사용 시간 내부쿨 32초예요. 그리고 받는 소피감 5%. 요거 지금 매우 좋습니다. 속성류를 사용하는 클래스한테 매우 좋아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머너 그리고 뭐 이제 뭐 배틀마스터도 방창격의 속성이 있으니까 일단 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베아트릭스가 문제인데 이 친구는 카드팩이나 어비스 레이드 던전에서 확률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렉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루테란 동부대륙의 해무리 언덕에서 일정 시간마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해무리 언덕에 요 자리랑 요 자리에서 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리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젠이 되는데 먹기 힘듭니다.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라제니스의 운명 같은 경우에는 속성 피증을 원하는 클래스가 쓰면 아주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카제루스의 군단장입니다. 이게 아까 세상을 구하는 빛하고 아예 상반되는 카드거든요. 근데 로스타크에서 송속과 암속은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속성을 활용할 만한 몬스터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송석성 피감이 있고 그리고 공격을 암석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카드도 미구현이고요. 이 지금 보시는 일리아칸을 제외한 카드는 미구현입니다. 미구현.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송석성에 주는 공격이 더 세지기 때문에 활용처는 어디냐? 나중에 나오는 라제니스 대륙, 엘가시아죠, 엘가시아. 엘가시아 대륙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나 활용처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큰 활용처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 세트별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실상 지금 다 내가 하나씩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쓸만한 거는 세구비다고 가디언 관계하고 남바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라제니스하고 사랑꾼? 뭐 그 정도? 나머지는 솔직히 경카를 집어넣기는 좀 아까워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했는데 좀 괜찮나? 뭐 하여튼 뭐 젠인가 뭐 하면은 불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방금한 카드 정보보다 이쿠란보가 조회수 두 배는 더 나온다 이응질.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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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